강정식이에요. 이 수업은 지금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6학년 좀 쉬워야 되게. 같이 보고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체크 2번 안 했죠? 다음 방정식을 풀으래요. 자, 1번 문제요. 가로 A-1에 X에 A 곱하기 A-1 이렇게 돼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뭐라고? 방정식에 해를 구하는 거야. 해는 뭐야? 예를 구하는 거지. 미지수의 값, 특히 x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ax는 b 해가지고 우리 x는 a분의 b 이런 형식으로 예를 구할 거야. 알았죠? 이런 식으로 예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양변을 a-1로 이렇게 x는 어떻게 돼? a분의 a-1인데 a-1로 나눠줄 건데 나눠주는데 어저께도 봤어요. 만약에 a-1이 0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지? 그거에 대해서도 책에 나왔죠. 두 가지로 볼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거는 a-1이 뭐일 때?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0이 아니면.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얘가 x는 뭐가 돼요? x는. 답은 a가 돼버려요. 그죠? 이때는 쉬워요. a-3, 0이 아닐 때는. 두 번째는 a-1이 0일 수가 있잖아요. 0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a는 0, 1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일 때는. 그죠? 이거 일 때는. 저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x는 얘가 a-1이 0이라며요. 그죠? 맞아요? a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0 곱하기 x는 0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다가 이 x에다가 무슨 숫자를 넣어도 어떻게 돼요? 다 0이 되니까 맞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 해를 구하라 그러면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x는 뭐 이런 형태로 답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해가 없으면 없다, 무수히 많으면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할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냥 꼴랑 x는 a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그죠? 이거랑 이거 두 가지예요. 그죠? x는 a 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다. 언제? a가 1이 아닐 때는 x는 a고 a가 1일 때는 그지? 해가 무수히 많고. 그다음에 A-2, A-3, 또 X, A-2 이렇게 돼 있어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지요, 그죠?
얘는 더 많겠다. 첫 번째. 얘 A-2가 0이 아니야. 그죠? 또 A-3이 0이 아니야. 그건 다시 말하면 A는 2가 아니고 A가 3이 아닐 때죠. 이거일 때, 그지? 이거일 때, 그죠? 이거일 때 양변을 예로 나눌 거지. X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 A-2로 나누고 A-3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동시에, 그지? 그러면 저렇게 돼요. 위에 여기 원래 있던 거 A-2 이렇게 있겠죠, 그죠? 맞아요?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X는 뭐가 되겠어요? A-3의 1, 얘가 답이 될 거예요. 그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그때그때 틀린 거예요. 만약에 A 마이너스 아니 A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하던 대로 하자. A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A 마이너스 2가 만약에 0이면 걔만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맞아? 여기도 0이 되는 거잖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이면 요거 만약에 저게 저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0 되니까 0 곱하기 x. 얘는 뭐 0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 그지? 응? 하나가 0이니까 0 곱하기 x는 무슨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되죠. 졸려? 눈 똑바로 뜨세요. 이때는 뭘로도 맞죠? 그죠? 이때는 뭐라고? 해가 말해보세요.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예요. 무수히 많다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경우. A-3이 0인 경우. 예. 그죠? 그럼 여긴 0x가 되고 얘는 0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0인 경우는 넣어볼까요? 제가 0 곱하기 x가 되고 이쪽에다가 A가 지금 3인 거죠? A는 3 일대가 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A가 A 대신 3 넣어봐요. 여기다 3 넣어봐. 3 빼기 1은 뭐 나와요? 1 나오지요. 그죠? 여기에다가 뭘 넣어도 1이 될수 있어요? 해가 없지요. 그죠? 해가 없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했어요. A가 그죠? 2가 아니고 3이 아닐 때는 X가 이런 게 나왔고, 그죠? A-2가 0일 때, 특히 뭐예요? A는 2일 때죠? 저게 다시 쓰면, 그죠? A가 2일 때는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해가 없어요. 그쵸? 해가 없어요. 저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봤더니 X가 요게 나오고, X가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고,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어? 알았지? 그 다음에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위정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방정식 AX에 A제곱 X에 A제곱 X 더하기 A는 X 더하기 A의 제곱.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해가 없도록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없는 건 이런 식으로 되게끔. 그지? 얘를 일단 X가 있으니까, 그지? 응? 좌변에다가 AX는 B 형태로, 그지? AX는 B 형태로, 요런 형태로, AX는 B 형태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죠?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A제곱 X에다가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원래 있었고, 얘 A가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A가 되나요? 자, 얘는 X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1에 X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죠? 우리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면 좋겠고, 얘는 0이 아니어야 되죠? 0이 아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걸 이쁘게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뭐여야 돼요? 0이 아니어야지만 돼요. 맞죠? 0이 아니어야 되지만 돼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두 번째로 놓고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는 얘는 1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뭐예요? 합차잖아요. 합차. 그죠?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 이게 합차잖아. a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우리 6학년도 잘할줄 알아요, 여러분. 얘는 a 값이 어떻게 나와요? a는 마이너스 1 또는, 그죠? a는 1, 이렇게 되겠죠. A 값은 저런 게 나와요. 두 번째. 제가 0이 아니어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얘를 다시 한번 쓰면 A로 묶어보면 A 마이너스 1은 0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A제곱. A. 그지? 마이너스 A. 얘가 0. 0이 아니어야 되죠?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이게 0이 아니려면 전체가, 그죠? A는 또 1도 되면 안 돼요. 따라서 뭐예요? A 값은 어떻게 돼요?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A는 뭐도 아니어야 돼요? 1도 아니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따라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우리 이렇게 해보니까 A가 뭐라 그랬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근데 두 번째에서는 1이 아니라면서 얘 때문에 얘 탈락이지. 맞아요? 아, A가 1이 아니라며. 이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A는 1이면 안 돼. 여기선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답은 뭐야? A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그지? 이거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쓸게요.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죠. 실수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죠? 맞겠죠? 그죠? 이거요. 그다음에
자, 방정식 A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은 A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해가 무수히 많으래요. 해가 무수히 많도록 뭐예요? 많도록 실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지? 그지?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AX는 B 형태에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X는 0 이런 식으로 A가 0이 나오고 B가 0이 나오면 뭐 많겠지? X가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그지? 정리해야 되겠지? 얘 X 말고 얘 더하기 1, 얘 재수 없잖아요. 여기도 X 들어가 있잖아. 일단 AX는 B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아, 얘 풀어둘 필요는 없는데. A제곱 마이너스 A. 그죠? 그죠? 마이너스 2A의 X죠? 그죠? 맞아요? 더하기 A. 됐어요? 자, X는 절로 갈 거예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 아, A의 X. 3X. 얘는 더하기로 바꿀 거예요. 더하기 2A의 X. 는, 얘 A는 그대로 있죠? 얘가 마이너스 1로 올 거예요. 그죠? 자, 쟤는 x로 묶을 거예요. a의 제곱. 이렇게 x로 묶을 건데, 더하기 2a 붙었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3. 그지? 순서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2a. 그죠?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얘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3하고, 1이에요. 얘가 플러스 돼야지. 아니, A죠. 이렇게 곱하면 얘는 3A 마이너스 A 해서 2A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해서 저게 나오니까. 응? 쟤는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1, X,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우리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여기도 0, 여기도 0 나와야 돼. 그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 곱하기 x는 0 꼴 2 어야 함으로, 그죠? 맞아? 이런 꼴이 해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0, 그죠?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얘도 0 나와야 되고요. 얘도 0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1이 뭐 나와야 된다고? 0이어야 돼요. 맞죠? 얘가 0이려면 A 값은 A는 마이너스 3, 그죠? 또는 뭐예요? A는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은 0 나와야 돼요. A-1이 0 나오려면 A는 뭐예요? 1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그죠? A는 1. 그럼 뭐를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일은 언제든지 뭐예요? 항상 무수히 해가 많죠? 근데 마이너스 3은요? 이 경우에는 안 먹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은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봐. 여기 0x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지. 해가 무수히 많아? 안 많죠? 얘는 탈락. 이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1과 2를 상황에 알맞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쳐다보고 만약에 이거 3은 뭔가? 넣어봐. 안 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뭐예요? 1이에요. 네. 답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9-1을 한번 보도록 하죠. 9-1번 보도록 하죠. 방정식 A제곱 A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U 그거의 X 마이너스 2는 A의 X 더하기 1 이렇게 해가 없을 때, 이번에는 해가 없대요. 해가 없다. 그럴 때, 그죠? 실수 A의 값을.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X에다 뭘 넣어도 B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거를 알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AX는 B 형태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거 굳이 풀어줄 필요가 없죠. a-6의 x, 그치? 얘는 ax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a제곱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x로 올 거예요. ax로. 는 a는 그대로 있고요. 얘가 플러스 2로 갈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둘 다 x가 있죠? 얘는 x로 합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 a의 제곱 마이너스 a를 먼저 쓰는 게 좋겠죠?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2를 쓸 거예요. 우리 6과 1이에요. 6과 1이 아니겠다, 이번에. 그지? 더하면 5 같은 게 나와버리니까, 그지? 뭐예요? 2와 3이죠? 맞아요? 2, 3은 6, 그죠? 그 다음에 a, a, 여기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a라서 2a랑 더하면, 그죠? 저기 나오죠? 6학년 우리 알죠? 이런 거, 그죠? 따라서 a 더하기 a 마이너스 3, x, a 더하기 2,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가 없으려면 요거는 0이어야 되고요. 그죠? 요거는 0이어야 되고요. 얘는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딱 봐도 뭐겠어요? 딱 봐도 뭐겠어요? 얘는 눈으로 봐도 3이지 3. 3을 넣으면 여기다 a 대신 3을 넣으면 0 곱하기 x는 다른 값 5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데 정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0 곱하기 x는 뭐가 돼야 돼요? 뭐 0이 아닌 실수. 여기 숫자가 돼야 돼요. 그죠?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돼요. 0 곱하기 x는 b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b라고 쓰긴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수가 여기 와야 돼. 숫자가. 그지? 맞죠? 저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 2의 a 더하기 a-3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얘가 0이 되려면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3이 되죠? 맞아요? 맞잖아요? 두 번째. 얘가 0이 아니어야 되죠? a 더하기 2가 뭐여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맞아요? 이 말은 뭐예요? a가 얘가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있는데 얘가 아니라면서. 그죠? 그럼 얘 아닌 거요. 따라서 답은 뭐예요? 3.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지.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는 3이다. 그지? 자,